오늘은 KFC에 새로 나온 치킨 소랑의 치킨인데 과식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밥은 두 공기만 준비했어. 그리고 골디 마요네즈랑 참기름을 같이 넣어 먹어볼게. 와, 냄새 미쳤다. 솔직히 요리라고 하긴 그렇고 왠지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레시피는 별거 없어. 밥을 먹을 만큼만 조금 덜고 가운데로 잘 모아둔 다음 밥 냄새. 아까 사온 소랑이 치킨을 위에 올려주면 돼. 아, 하나 잘못 샀네. 이제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 먹기 좋게 자른 게 맞나? 치킨 냄새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이 마요네즈가 참 중요해. 이걸 먹음직스럽게 잘 뿌려준... 망했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욕심나네. 그렇다고 뭘 할 건 아니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려고. 근데 한 스푼 할 때 한글이고 스푼은 영어잖아. 원스푼이 맞는 거 아니야? 개소리 그만하고 소스 긁어 먹을게. 소스 많이 달라고 꼭 말하세요. 그리고 품이 있어 보이게 천천히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냥 신났다고 짬밥 비비듯이 비비지 마시고요. 맛있겠다. 사실 이때도 정말 맛있긴 했는데 소스가 부족해서 아쉽더라고. 그래서 1인분 레시피로 쇼츠 영상 찍었는데 진짜 훨씬 맛있었어. 딱 소랑이 블랙라벨 두 조각, 햇반 200g 하나, 마요네즈 2스푼, 참기름 1스푼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사실 참기름은 없어도 돼. 난 넣는 게 좋긴 한데 이 소랑이 치킨이 매콤한 간장 소스인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간장 치킨 좋아하면 꼭 먹어봐. 진짜 맛있는 것 같아.